자, 31번 질문입니다. 원 유형은 빈칸한 성이었고, 몽지 흩어놓기를 왜 해야 하느냐에 관한 질문이에요. 농부의 목표는 매년 생존량 이상의 생산을 해야 되는데, 농지 흩어놓기로 일부 농지가 실패해도 다른 농지의 생산량으로 생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종의 분산 투자의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그런 내용이겠죠. 봅시다. 이 질문은 내신 중요도 별 3개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잇은 가주어고 to 이하가 진주어죠. 그래서 가장 높은 가능한 시간에 의해서 평균 내어진 경작물 수확량을 생산을 하는 것이 여러 해에 걸쳐서 평균 내어지는 PP 형태고, 여기도 PP 형태고요. 그것이 농부의 목표가 아니에요. 만약 당신의 시간 평균적인 생산량이 as a result of 뭐뭐의 결과로지, 자, 9년 동안 이제 농사가 잘 되고 한해 흉작이 되는 그런 조합의 결과로서 먹다면 그한 해의 흉작에 이제 굶어 죽을 거예요. Starve to die가 아니고 Starve to death예요. 여기서 to는 전사예요. 다음에 명사 형태가 오는 거죠. 마기 전에 9년 잘 되었던 그런 평균 내어진 수확량에 스스로를 자축을 하기 위해서 돌아볼 수 있기 전에. 자, 그래서 여기서 combination away 체크를 해둘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신에 앞에 글 순서 첫 번째 잡고, 여기 instead 연결사가 있는데, 그맨 아래 문장에 but이라는 연결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instead하고 but 연결사 주의하고요. 농부의 목표는 비록 시간 평균적인 생산량이 가장 높진 않을지라도 every single year 매년 굶어 죽는 수준 이상으로의 수확량을 make sure to 부정사 확실히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굶주린 수준 이상 그리고 생산을 확실히 해내야 한다. 이 정도 거의 체크해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 소재에 담긴 작가의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서 that's why 나왔는데, 이 부분에 because 쓰면 안 돼요. because는 다음에 원이 나오고 why는 다음에 결과가 나오니까 다른 표현입니다. 농지 흩어놓기가 이제 타당한 그런 이유가 되죠. 이 부분이 요지인데 문장 집어넣기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글 순서도 두 번째로 잡아두고, 그리고 이 부분을 글 순서 이제 세 번째로 잡아두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지문 길이가 배분이 좀안 맞죠. 그래서 글 순서보다는 문장 집어넣기가 약간 조금 더 문제 내기에는 매력이 있고요. 만약 당신이 그냥 하나의 큰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양보부 사절인데, however로 바꿔도 되겠죠. 그것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좋다 하든지 간에 이 부분 어순 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부 나오는 학교는요. 당신의 유일한 농지가 낮은 생산량을 내는 여기서 inevitable, occasional 이것이 선행사예요. occasional 이유가 그래서 여기서 in이치는 when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런 때가 도래를 할 때, arrive는 자동사니까 수동태로 쓸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inevitable, or we 체크해 줄수 있도록 하고. 그러나 연결사 체크해 줄수 있도록 하고 만약 당신이 많은 다른 농지들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서로 독립적으로 다양한 하고 여기서는 현재 분사죠. 앞에 있는 many different fields에 대해서 꾸며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해에 당신의 농지들 중에 일부는 잘 생산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다른 농지들이 빈약하게 생산을 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글 내용과 관계된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어휘 체크해 줄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제나 요지, 제목,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어휘 체크해 줄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결사, 그리고 요약문이나 무관한 문장 이 정도 포인트 두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